수원문도회가 선조사 다례제와 입실건당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5일 제주 금봉사에서 주지 수암 스님의 82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선조사 다례제와 함께 스님의 가르침을 잇는 11명의 법제자 스님의 입실건당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수암문도회장 탄혜스님과 문도스님들, 오영훈 국회의원과 안재철 교수 등 참석한 80여 명의 사부대중은 새로 입실한 스님들의 앞날을 다 함께 축하했습니다. 수암 스님은 문도로서 책임을 갖고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